신나게 그 노래를 좋아하고 말리고 저도 잘하는데 규성이 형만큼은. 하지만 정작 연규성은 컨디션 악화로 목 상태가 좋지 않았다. 좀 안타깝죠. 많이 병이 있기 전에 컨디션이었다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. 규성이 형은 일단 환자잖아요.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. 지금은 노래하는 것보다는 좀 쉬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. 대광이한테 좀 미안한 건 있어요. 같이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. 고마운 마음에 동생 홍대광에게 음료수도 챙겨주고. 그렇게 잘 이해해줘서 전 대광이한테 고마운 마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저 사실 규성이 형만큼 라이벌전에서 제발 안 붙었으면 좋겠다. 홍대광 씨 상대는 연규성. 완전 멘붕 왔어요. 아 모르겠다 진짜. 왜 저 사람이 지금 하필 내가 나왔을 때 왜 하필 지금 효과지 어떻게 봤는데. 슈퍼 입고 올라와서 규성이 형이 1차 때 한번 떨어지시고 다음 합격자는 없습니다. 되게 안도해한 웃음을 올라오셨어요. 에이씨 떨어질 사람이 아니지. 그래 내가 괜한 생각을 했지. 감히 라이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? 제 어릴 적 우상인데. 누가 데려왔어요? 혼자 노래하면서 혼자 노래 막 듣다가 엄청 불렀어요. 나도 엄청 불렀죠. 팬들이 뭐가 엄청 나왔어요.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아마추어 락 스타들 중에서 단연 1등이었거든요. 그때부터 규성이 형이 저한테 우상적인 존재로 좀 남아있었습니다. 장애가 있는데 왜 감동이 있죠? 유독 고음 파트를 힘들어하는 홍대광. 그 부분이 계속 안 됐었는데 그 고음하는 방법을 좀 알려줬어요. 연규성의 비법 전술을 받고 최종 점검을 해보는데 형이랑 이런 곡을 붙어서 영광을 생각해. 배틀이어서 아쉽다. 배틀이어서. 하지만 둘 중 한 명은 탈락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. 과연 그들은 어떤 노래를 들려줄지. 대광이랑은 콜라보 때부터 만났었어요. 정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. 이제 제 어린 시절 우상이었던 형과 대결을 하려고 합니다. 연규성이라는 가수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. 이 자리에 있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를 해봤어요. 아내를 위해서라도 저는 절대로 이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. 네, 본인 소개해 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홍대 사는 홍대광. 경기도 안양에서 온 34살 연규성입니다. 네, 얼마 전에 둘째 낳았다고 하는데 딸이에요? 네. 아들이에요? 아들입니다. 아들이요? 아들만 둘이에요. 아, 딸 둘입니다. 어떻게 중매라도 좀. 노래는 진짜 잘하겠다. 말리꽃을 선곡한 걸 보고 일단 그 용기가 굉장히 어려운 노래거든요. 제가 알기로는 홍대광 씨가 네. 연규성 씨 뭐 팬이었다고 얘기 들었었는데. 네, 한 10년 전에 엄청난 팬이었어요. 어, 지금은 아니에요? 지금은 네. 네, 지금 팬이죠. 네. 사랑합니다. 어떻게 보면 스승과 제자 아닌가요? 그거는 좀 그렇네요. 뭐 제가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요. 어, 그래도 뭐 저도 김현식 선배가 제 스승이라고 생각하고. 저는 이승철 심사위원님이 제 스승이라고. 감사합니다. 분위기 좋네요. 네, 화기애애한데요. 네. 알겠습니다.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. 네.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지 짙은 어둠을 헤매고 있어 내가 바란 꿈이라는 것을 세상 속에 네가 있.
사실 굉장히 힘든 노래입니다. 우리 이승철 심사위원님도 컨디션이 아주 좋은 날만 콘서트 때 부르시는 노래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비슷비슷하게 들렸어요. 잘하는 점도 비슷했고 틀린 점도 비슷했고 제가 축구 감독이라고 하면 정말 좋은 스트라이커가 발목을 다쳤을 때 게임을 내보내고 싶진 않아요. 저는 왜 연규성 씨가 계속 노래를 지금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. 심사하겠습니다. 나는 사실 얘가 왔습니다. 자, 라이벌 미션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합격자는